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동화 가운데 12시가 되면 땡 하면서 이제 사라져야 하는 네. 소녀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들려주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 이것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죠? 네, 있습니다. 네. 청주 어린이 뮤지컬단과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뮤지컬 신데렐라인데요. 맑고 청아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신데렐라, 오늘 살짝 미리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대를 준비했는지 오늘 청주 어린이 뮤지컬단의 김효주 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아이들이 신데렐라 넘버 이렇게 부르는 모습 상상 잠깐 해보면 너무나 귀엽거든요. 먼저 그러면 청주 어린이 뮤지컬단 어떤 단체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청주 지역에 예술적 재능 있는 어린이들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로 성장한 우리 인재들과 어린이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아이들 만나보면 네. 자신의 재능을 또 뽐내고 무대에 올라가는 걸 즐기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원들을 선발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정했습니다. 오디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연기와 춤으로 감정을 표현해 작품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네네. 오디션 합격할 당시에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꾸준히 연습하고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다 보면 다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어떤 공연을 해왔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만 봐도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는 그림자 음악극 신비한 마녀의 세상 바꾸기, 창작 오페라 청주아리랑 오장한 문학제, 지등불빛 축제 등 지역의 축제를 비롯해서 충북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루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했습니다. 야외 공연 때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프로답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의 연주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 아이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단장님 모습도 보이고. 아, 정말요. 이야, 네.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공연하는 모습 좀 살펴봤는데 오는 18일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오늘 이제 무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뮤지컬 신데렐라죠? 네, 저희가 1부는 6곡의 아름다운 가사를 담은 동요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 너무나 유명한 클래식 고전 동화 뮤지컬 신데렐라를 연주합니다. 네. 그 속에는 누구나 어려서부터 아는 동요부터 시작해서 창작 동요 그리고 브람스 헝가리 춤곡과 크시쿠스의 오편마차 같은 클래식 명곡 그리고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가요부터 또 랩까지 모두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14명의 초등학생들과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네.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개사를 하고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친숙한 연주가 될 것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무료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5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선착순 입장이니 늦지 않게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요. 2011년부터 충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김남진 예술감독님의 지휘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과 뜻이 맞는 각각의 단체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김남진 예술감독님과 기획자이신
피아니스트 전다미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실력 있는 가창 지도자 신혜승 선생님과 제가 협업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공연 올리기 위해서 또 연습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과정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노래도 부르고 또 이 율동도 하고 또 안무도 연습했을 텐데 어려워하지는 않았던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연습을 했고 배역을 정하고 연습을 하면서 가을, 겨울이 지나 벌써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친해지고 팀워크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루아 오케스트라와 세 번의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어떤 공연일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살짝 맛보기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 어떤 역할인지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요정이 주문을 외웠고 이제 마부가 마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아, 신데렐라의 장면이죠. 이야기수.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자매일 것 같은데요, 언니?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새엄마와 언니들, 그리고 남자친구는 신데렐라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귀여운 두 친구가 나왔습니다. 어머, 또란또란한가 봐요. 몇 개월 정도 연습을 한 거예요? 저희가 8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무대에 오르는 친구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14명의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네, 정말요.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보고 나면요. 또 공연을 보고 나면 무대가 너무 재밌었다, 공연이 재밌었다 이런 친구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어린이 누구나 준비반을 통해 배우고 실력을 쌓으며 연주를 하고 노래와 자기소개 그리고 장기자랑 등을 준비해서 오디션에 합격하면 배역을 맡아서 연주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고 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뿐 아니라 좋은 무대 또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에도 오창 흑살림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공연장뿐 아니라 지역의 관객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주를 기획하며 준비 중인데 정기적으로 연주를 꾸준히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어린이 뮤지컬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일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뮤지컬 신데렐라 펼쳐지게 되니까 많이 함께하셔서 또 즐겨주시고 아이들의 예쁜 모습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윤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마그네슘 챙겨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이고 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 잘 챙겨 드시게 되면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나 근육 경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호두, 아몬드처럼 마그네슘 풍부한 식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건강하게 또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